파이썬 크래시 코스와 교재와 Automate the Boring Stuff with Python 두 개의 교재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파이썬 크래시 코스의 경우에는 먼저 GitHub에 들어가셔서 그냥 GitHub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크래시 코스 세컨드 에디션 GitHub 구글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이 페이지가 뜹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집 있죠?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베이스 코드에서 여시면 돼요. 사프트 1번 헬로 월드 파이 있잖아요. 얘를 실행시킬 때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실행시키는 방법 이렇게 바로 헬로 월드 파이가 떴죠. 제가 뭘 눌렀을까요? 뭘 눌렀느냐면은 이걸 눌렀어요. 코드 러너 에디션 설치하셨죠? 코드 러너 들어와서 보시면은 밑에 사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Alt N이죠. 얘를 누르면은 맥의 경우에는 컨트롤 옵션 N 이죠. 윈도우는 컨트롤 Alt N 누르면은 지금 열려 있는 창의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멈출 때는 컨트롤 Alt M이에요. 그죠? 요 방금 제가 누른 키가 그 바로 그 키였어요. 다시 들어서 헬로 월드 파이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됩니다. 헬로 월드 파이썬 월드. 그죠? 이렇게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경로를 찾아가서 실행시키는 거는 터미널 여시고 터미널이잖아요. 해서 파이썬 지금 다운로드 PCC죠. 그래서 챕터 01에 헬로 파이썬 헬로 파이썬이죠. 월드 점 파이. 빨간색으로 떴네요.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파이썬 3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파이썬 3 챕터 01 다음에 헬로 월드 파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서 실행시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편리하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전에 코드 러너 있잖아요. 코드 러너 써서 여기 제일 편리하죠. 근데 이게 가끔씩 작동 안할 때가 있어요. 작동 안할 때는 터미널 들어오셔서 그렇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부터 챕터 1부터 챕터 아마 20번까지 있죠? 20번에 있는 예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